오늘 저는 여러분께 대한민국이 왜 여자들에게 먹혀서 개존망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 다 필요 없고 정확하게 범인을 짚어드리죠. 저의 예전 채널을 아는 분이라면 인정하실 건데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댓글 달아주고 하트를 달아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댓글에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항상 자주 지켜보고 있죠. 그 댓글 중 꽤나 많은 댓글 중 하나가 바로 갈등 조장하지 마라, 내 주변 여자들 100이면 100싹 다 페미 반대하고 여성 전용 반대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만드는 영상이 갈등 조장 영상이라고 악플을 다는 방식이죠. 그들이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내 주변 여자는 안 그런다, 방구석 찐따들아, 제발 사회에서 여자 좀 만나봐라 라는 말을 하곤 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 옆에서 개념 여인척 하는 여자들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여성할당제를 찬성하십니까? 여가부 스스로가 잘했다고 딸딸이 치는 행위 중 하나가 바로 여성할당제입니다. 여가부는 정치권의 여성할당제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2023까지 대한민국 기업들은 이사회에 무조건 여성이사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인간이 임원으로서 능력이 있건 말건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원이 되는 거고, 여자로 태어나기만 하면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바로 여성할당제이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능력도 없는 인간이 여자라는 이유로 임원이 되는 걸 찬성하냐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주변의 여자들은 입을 모아 그런 건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서 부적합하고 오히려 여자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여성할당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을 게 분명합니다. 또한 여가부에서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남자를 70% 이상 뽑으면 남자를 다 떨어뜨리고 여자를 30% 강제로 넣어야 하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서 있는 여자들은 이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할 게 분명합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오징어 게임 속편의 여자들이 남자보다 적다고 댓글 조작을 하고 있으며 한국이 여성들을 무시하고 있다. 여자가 나와야 재밌고 여자는 왜 아예 없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감독이 만들어나가는 영화에 여자가 없다고 여성할당제를 주장하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자들은 100이면 100 이런 병신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겁니다. 오빠 나는 인터넷 페미들의 생각과 다르게 여성할당제에 반대해.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런 말만 하는 여자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발언은 모두 사실일까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정당학회 연구진과 행정안전부의 인구 기준으로 선정된 여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녀 74%는 여성할당제의 적극 확대 또는 제한적 확대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옆에 여자가 10명이 있다면 그중 7명은 여성할당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인터넷의 여자들은 모두 여성할당제를 찬성하는데 우리 옆에 여자들은 어째서 하나같이 여성할당제를 100이면 100 반대하는 반페미 여자밖에 없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나 페미한다고 대놓고 회사에서 말하고 다니는 여자를 본적 있으신가요? 아마 장담하건대 그런 여자는 거의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페미들도 언제나 남자들에게 시집 취집 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페미적 성향을 숨기고 있는 거죠. 통계와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여성할당제를 반대하는 여자들도 속에서는 여성할당제를 찬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상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는 정말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걸까요? 여자들의 숨겨진 본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과연 갈등 조장입니까? 여자들의 스탑널 거짓에 당하지 말고 빨간약을 먹여주는 행동이 과연 갈등 조장일까요? 제 영상은 과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죠. 오징어 게임에 여자가 적다고 여성할당제를 주장하는 여자들은 여러분 주변의 74%만큼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자신의 성향을 철저하게 숨기고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빨간약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는 입장이지 억지로 먹여주지는 않죠.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통계와 과학을 믿는 똑똑한 사람이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스탑널커에 스캠 뿌려줬다고 갈등조장이라 말하는 니들 같은 보빨러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